질문해도 됩니까?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아, 예. 준비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수고하십니다. 이 장관 8월 26일 날 되신 건가요? 주보자? 그죠? 예, 지명받았습니다. 그 지명받으셨죠? 언제 누구한테 통보받으신 거죠?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아, 어렵습니다. 그럼 뭐, 아, 얘기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건가요? 며칠 전에 그 날짜는 만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예. 총리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총리? 네. 예. 대통령이 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으신 거죠? 예, 그렇게 총리께 말씀 들었습니다. 네. 뭐 딴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지명됐다 이렇게만 얘기하셨던 거예요? 네, 제청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청하셨다고? 근데 지금 문화, 체육, 관광 어느 쪽도 지금 연관된 경력은 없으시죠? 그죠? 예, 제가 관련 분야의 산업 현장에서 일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죠. 경력은 예. 없으시죠? 네.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이제 우리 보통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 경력이 없는데 장관이 되는 건 그냥 박의 여인이다. 박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개인적인 친분이면 장관도 시키고 민정수석도 시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장관 발탁한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국민 입장에서. 제가 그 모두 발언 이 인사 말씀에서 올린 바와 같이 제가 지적재산권 관련 변호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발탁된 거로 봐도 됩니까? 국회의 의정활동을 할 때에는 사실은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였었기 때문에 애초부터도 문방위에서 4년을 활동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문방위에서 그러니까 문방위에서 2년 활동한 경력은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2년 동안 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배우는 점이 정말 많아서 저로서는 보람 있는 기간이었었습니다. 얘가 이제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분만으로 발탁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저를 지명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장관이 아니고 장관 후보자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을 하신 건 아시죠? 본인이 임명되시고 나서 30분 만인가요? 1시간 만에 정부 서울청사 가서 기자회견 하셨죠? 예, 제가 그 예? 예 맞습니다.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인사를 드리러 그렇죠. 갔는데 그러니까 인사를 갔는데 공식적인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죠? 그 제가 그냥 가서 이렇게 저 악수하고 인사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했죠. 38초인가요? 짧은 인사 말씀 예, 올렸습니다. 언론에서는 1분이라고 얘기했지만 짧은 인사만 하고 오셨죠? 예? 예 맞습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이거? 저로서는 어이없다, 생뚱맞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가 종합청사에서 왔다. 그래서 브리핑을 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후보자가 더군다나. 제가 잘하려고 했는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한다 그런다면 지금 개인 사무실이나 설령했다 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나중에 그런 지적이 언론에 나온 것을 보게 됐고 제가 생각이 몸이쳤음을 깨달았습니다. 몸이친 게 아니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장관이 아니면 거의 서울청사 가서 브리핑이나 인터뷰나 뭘 해서는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예. 그리고 가서 또 그냥 브리핑 하시고 당연히 가서 정식으로 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질의응답도 안 받으시고 그냥 나왔어요. 예, 청문회에서 답변을 예? 성실히 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게 국정홍보를 주무 장관인데 예? 청와대와 똑같이 이건 불통, 일방통행으로 하는 장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면입니다. 예? 가서 했다고 한다면 대답 질의응답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는 지명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질의응답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만 하고 왔다? 인사만 드리고 온다는 것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좀 부족한 행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하신 건 인정하시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생각이 짧았던 점이 많았던 것은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본인의 소견 있으세요? 예, 언론 자유는 전적으로 네? 간단하게. 예,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취재나 그리고 보도나 이런 데 개입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죠? 문체부 장관이나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더더군다 그렇죠? 네. 언론을 주무장관으로서 더 당연히 취재나 보도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후보자가 예?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서 기사 빼라, 삭제해라, 수정해달라 했던 거 아시죠? 저는 예? 그 제 큰아이의 실명과 사진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개인정보를 좀 배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기사를 빼달라, 기사 뭐 삭제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지금 전화 걸은 거죠, 언론사에? 제가 했습니다. 직접 했습니까? 예. 국민일보에? 아니요, 국민일보가 아니고요. 다른 예. 인터넷, 다른 언론사인데 제 아이의 사진하고 사진 나온 거는 이름이 나온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인터넷 예. 매체고, 국민일보는 누가 했습니까? 그건 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모르세요, 전혀? 예? 기사 삭제된 부분이 국민일보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문체부 대변인실에서 조윤선 내정자 할 일 많다 하고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직접 전화드린 사안이 아니고 그건 누가 전화했습니까? 대변인실에서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도 개입 아니에요? 언론 통제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달라는 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논조, 기사 내용에 대해서 빼달라 수정해달라. 그래서 기사 내용이 실제로 빠졌어요. 처음에 기사 인터넷에 떴던 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넘쳐서 그랬을까? 예? 이게 뭐야? 이거 코미디 아니야? 이 언급 자체가 빠졌죠. 예? 그리고 공명심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이 부분은 또 바뀌었죠. 예? 아마도 의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인사를 드린 형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언론 자유에 대한 아까 소견을 물어봤던 이유도 보도나 취재 관여 개입하면 안 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벌써 후보자서부터 시절부터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이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인정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이거 의원님 적절치 않았잖아요. 저의 청문회에 대한 기사가 지금까지 1,500건이 어제 이 기준으로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을 통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다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렇게 저 수정하고 삭제를 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저희가 입장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를 바로잡아달라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관계가 예. 아니잖아요. 기자가 본인의 느낌, 예? 어떤 판단, 이걸 기사화 썼는데 이걸 삭제해달라고 해서 삭제가 됐고 일부는 수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염두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죠. 문화가 있는 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주. 네, 수요일입니다. 예. 오늘이죠. 네. 그죠? 근데 이렇게 연말에, 월말에, 이렇게 바쁜, 월말이면 보통 정산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바쁠 때인데, 이렇게 수요일 날, 더더군다나 주말도 아니고, 수요일 날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실제로 그리고 매년 120억씩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실적인 문화 향유가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거 좀 개선할 생각 없으세요? 수요일이 월말을 피하고 예? 주말로 하두고 가능한 한 월말이 아닌 다른 주로 하는 게 문화 향후를 위해서 그리고 1년 120억씩 뜨는 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말이 아니라 주중으로 한 것은 주중에서도 일상에서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들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에 맞게 매월 마지막 주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이 마지막 수요일이 정착이 돼 있어서 이 시기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다 좀 광범위하게 현장에 의견을 좀 물어서 의원님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